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그리고 함께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 오늘은 배경이 바뀌었어요. 제가 12주간의 휴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날 퀸스타운에 와서 바람 쐬고 있습니다. 간간이 콧바람을 좀 쐬야 되거든요. 저희 채널은 건강한 마음과 몸, 그리고 꿈과 비전,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또 그 중에는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는 핵심은 부부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채널입니다. 또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고 야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만을 채우는 건데 아직 힘이 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목표는 내년 초반까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 보너스로 퀸스타운에서 지금 마켓이 열리고 있는데 한번 그 영상도 같이 조금 보너스로 보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집에서 찍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퀸스타운의 중심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레스토랑도 있고, 오늘 주말이라 시장이, 벼룩시장이 열렸어요. 어디서 마치 그 고속도로, 한국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반건 오징어 튀겨서 파는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맛있는 냄새가. 이건 전복으로 만든 장식품들입니다. 마오리, 여기 원주민인 마오리의 장신구를 파는 가게예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